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운 국사 이야기. 떡국 열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 저희 그 떡국 열차가 이제 어느 정도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팟캐스트계에서 다들 잘 모르시겠지만 안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쯤은 아무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착을 하죠? 아,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걸로 안착을 하고 있어요. 아, 저희 그 떡국 열차 함께해 주신 분들 잠깐 소개를 또 해드리죠. 아, 정말 뭐 툭 치면 다 나오는 자판기 같은 분입니다. 역사 자판기 우리 정승민 교수님. 민망합니다. 늘 민망하시죠? 그리고 지난주에 굉장히 그 활약이 대단했습니다. 특히 그 외국인과의 사랑 이야기에서만큼은 정승민 교수에 절대 밀리지 않았던 우리 김영호 PD님 함께 계십니다. 저도 민망합니다. 이게 지난주만 민망하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또 한 분 우리 저 문근영을 닮은 아 그리고 오늘 한 분 더 제가 발견했습니다. 소희연 닮지 않았어요? 소희연? 뭐 그럴 수도 있겠다는 네. 생각은 드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있겠다도 아니고. 코입은 있으니까요. 네. 코입이 닮은 우리 저 예원 씨. 네, 안녕하세요. 네. 네. 한 주 동안 예원 씨는 어떻게 남자친구 잘 만났어요? 네, 늘 잘 만났는데. 아, 제가 늘 카톡 사진을 제가 보거든요. 뭐 스토커도 아니고 뭐 하라 그러는 거 하는데 도대체. 아니 그냥 뭐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 사진이 업데이트가 잘 되더라고요. 아, 아 자꾸 업데이트 시키고. 네. 약간 냉전. 아, 네. 아 근데 보니까 지붕이 없는 차에서. 아 지붕이 없는 차는 다른 다른 남자 거야? 아, 아니 뭐 한 몇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갈아치우기 아니, 이렇게 하는 거야? 그거는 작년 겨울이요. 그 옷 되게 따뜻하게 입은 옷이었는데. 작년 겨울에 오픈카를 탔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따뜻한 바람이 그러니까 가을 늦가을쯤에 천천히 드라이브할 때는 뭐 오픈을. 오. 아 지붕이 없는 차는 막 따뜻한 바람이 확 나와요? 아, 그 나오는 것도 있는데 그 목 뒤에서 나오는 차였거든요. 그래서 되게 목이 따뜻해서 하나도 안 좋아요. 왜 헤어졌어요, 근데? 아니 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그 동생 차. 어장. 아니요. 동생. 학교 이제 아는 동생이랑 이제 어디 가는 길에 서울 시내는 아니더라고요. 아 서울 시내 남산입니다. 남산 네. 남산 쪽. 네. 다 이렇게 불게 돼 있어요. 이렇게. 남산을 가는 길이었다. 근데 네. 막 그렇게 사진 찍고 그랬어요? 같이 둘이 찍은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네. 저를 이제 찍고 뭐 같이 놀고 그러다 이제 제 사진 찍고. 우리 예원 씨가 이렇게 좀 허술해요. 제가 또 하나 들어가죠, 그러면. 네. 그때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 누구 거였습니까? 그 옆에 있는 그 친구 핸드폰 두 개예요, 그 친구가. 그걸 왜 우리 예원 씨가 보고 있었죠? 아, 거기에 음악을 제가 틀고 있었어요. 아, 그 예. 친구의 그러니까 음악을... 블루투스 연동 지금 이걸로 오프닝을 해야 되나요? 아, 우리 청취자분들이 어쩌면 제일 네. 궁금해한 내용이 아... 이럴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여튼 뭐 그래서 제가 네. 몇 개 보니까 또 최근 사진 중에 하나는 아주 어두운 무슨 레스토랑 같은데? 아, 우바에서 찍은 아, W호텔. 네, 우바에서. 호텔 바에서. 네. 역시 또 그거는 친한 그 여자 동생이 있어요. 미팅 하러 갔어요? 아니요, 둘이 이제 기분 전환하려고. 미팅을 누가 합니까? 이거 미팅을 무슨 우바 호텔 바에서 무슨 미팅을 해요? 네, 미팅. 미데이. 정말 유치하다. 여튼 우리 네. 저 미모가 워낙 출중하기 때문에 아유, 이런 일들이 아유. 자주 일어나도 우리가 뭐 너무 시샘할 건 아닙니다. 뭐 예원 씨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덕분에. 아, 뭐 교수님도 뭐 강의 다닌 거 말고는 없잖아요. 감기 걸렸습니다. 아, 그런 게 이제 일인. 아니 강의 다니면 한 번씩 여자와 썸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아 진짜요? 제자들 좀 나이가 많대요 제자들이. 아 왜 그렇습니까? 나이가 왜 20대 초반이야? 요즘은 네. 만학 비슷하게 좀 늦게 학교 들어오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고. 아 이렇게 뭐 70대 뭐 수능 보시고 뭐 이런 분들 뉴스에 나오시는. 70대하고 무슨 썸씽을 하겠어요. 그래도 20대 아니, 후반이거나 이 정도 돼야지. 나이 많으신 분들 지금 비하하시는 겁니까? 그분들은 사랑이 없다? 아니, 40대가 70대하고 사과하세요. 우리 70대 노인분들은 왜 사랑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분들과 사랑...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 40대가 70대를 썸씽하기가 좀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두 분 옆에 앉으셔서 왜 이러시는 거죠? 도대체. 하여튼 그 제가 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근데 당사자인 정 교수 얘기를 좀 들어봐야죠. 왜 얘기를 듣지 않고 왜. 사랑을 하셨습니까? 그분들하고.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연령대가 대충 근데 70대는 맞아요?
학문의 배움의 끝은 없지만. 아, 제발. 그래, 70대는 좀 웃겨요. 그렇고요. 70대는 좀 그렇다? 배움. 아니, 그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30, 괜히 40, 와, 30, 공부 40, 준비를 안 해가지고 지금 딴 걸로 시비 걸고 이러는 것 같은데, 느낌은. 하여튼, 저희 떡국 열차는,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그, 차별 없는 방송입니다. 그래서 70대 분들도 들으실 수 있고, 10대 분들도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요. 예. 네. 그분들도 저희 그 떡국 열차 들으시면서 혹시라도 상처받지 않으시기를. 근데 저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 날씨에 그렇게 두꺼운 옷 입고 다니면 나중에 겨울에는 뭐 입고 다닐 거야, 한겨울에는 도대체. 어? 아니. 아까 어떤 작가분도 잠깐 들어오셨는데 네. 이 패딩 지금 지금 입는 거 맛있다고. 아니 지금 이제 10월 중순이면 네. 겨울로 들어갈까 말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반팔티는 그럼 적당합니까? 아니 전 뭐 저도 뭘 좀 과하다는 생각은 하는데요. 반팔티는 적당. 저번 주까지 반바지도 입으셨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러니까요. 예. 정말 보기 싫은 주머니를 우리가 왜 봐야 됩니까? 사실은 반바지를 입고 올까 했어요 오늘도. 하지만 이제 그건 너무 주변 사람들에게 민폐를 장단지 튼튼하다고 부러워하셨잖아요 저번에. 아니, 알 부럽다고. 우리가 꼭 그걸 봐야 됩니까 그거를? 누가 보라고 했어요? 아니, 왜 봤어요 그래? 알 자랑하신다는데 왜 그러세요? 우리가 정말 네. 떡국 열차에 훌륭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정성임 교수님도 그렇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떡국 열차 지난주에 근데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저희 방송을 하다 보니까 외국인과의 그 애틋한 사랑 이야기, 우리 선조님, 우리 조상님들이 외국인과 나눴던 그 사랑들, 그 이야기가 충분치 못했다. 아, 이런 반응들이 너무 많아서. 누가요? 그런 반응들이. 김모 PD님께서. 아니, 스스로 그런 판단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 주변 분들이 굉장히 그 아쉬워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통일신라 시대 때. 네, 처용. 처용. 네. 뭐 처용 얘기도 좀 했었고. 허황옥, 그, 김혜수. 인도에서 온. 예, 인도에 아유타국에서 온. 아유타국. 허황옥이죠. 황옥이. 예. 황옥 씨와, 우리 왕조. 그냥 옥이라고 불러도 되잖아요. 옥이? 오가. 오기와 나눴던 우리 어떤 왕이었죠? 그 오기랑 사람. 김수로왕. 아, 다야의 시조. 예. 아, 수로와 오기. 예. 예. 두 사람의 아름다운 사랑 얘기도 있었는데, 그 외에도 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조사를 많이 하셨어요, 사실 지난주에 우리. 아 그렇게 많이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생각보다 찾아보니까 또 많이는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외국인과의 사랑 얘기에 꼭 빼놓을 수 없었던 게 두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쌍화점, 네. 또 하나가 이태원.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통일신라까지만 얘기하다 보니까 고려시대랑 조선시대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럴 때 고려나 조선시대에서는 과연 그런 외국인과의 사랑이 없었을까. 그런 거 한번 이제 들춰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했어요. 고려 때가 쌍화점인 거죠. 그렇죠. 쌍화점이 근데 만두가게인데 외국인과의 사랑이 왜 거기에 들어갑니까? 회회아비가 나오잖아요, 거기 이제 보면. 회아비요? 회회. 회회인. 회회인. 우리 해가 발 때 해자 있죠? 네. 돌아올 해자. 예, 예. 그걸 발음 나는 대로 했겠죠. 해족이라 해가지고. 네. 근데 그 사람들 왜 회회족이라고? 예전에 이제 그 발음을 빌려가지고 가차에서 쓸 수도 있고, 가차라고 아, 해가지고. 아, 한자를 그대로 예, 가져다가? 예,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예.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러면 쌍화점이. 예. 어떤 외국인과의 어떤 사랑의 어떤 매개가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쌍화점 가사를 보면 아 쌍화점이 노래군요. 예예예. 예, 예. 네. 노래를 주진모가 이제 노래 주진모 씨가 노래하잖아요. 아 그래서. 그게 쌍화점이란 노래구나. 아, 네. 맞다 맞다. 그러네. 그러니까 고려, 이제 그걸 고려가요라고 하잖아요. 네. 아 아우다롱들이 뭐 이런 거. 그건 정읍사. 그건 정읍사. 네. 네. 백제 시대 때로. 가시리 가시리. 네. 그건 고려 시대 청산별곡. 가시리 가시리 있고.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그 현대 와서. 노래도 있죠, 가시리. 네. 아 그래요? 예.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갖고 이제 노래를 만든 게 있잖아요. 혹시 그 나보기가 네. 역겨. 그거는 이제 김소월의 근데 김소월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가시리 뭐 이래 가지고 뭐. 아 그것도 몰라요. 그 김소월 씨는 나도 알아요, 그거는. 네, 근데 가시리 노래가 있어요. 좀 아까 부른 노래는 뭐예요, 그러면? 나보기가 역겨. 아니 아니 가시리, 가시리 뭐 노래잖아요. 가시리 가시리 꼬. 그건 누가 부른 거예요, 그러면? 나도 가시리 이거 무슨 음악책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서문탁인가? 아니 서문탁인가? 어쨌든 뭐 마약가 아, 있어요. 예. 그럼 노래도 있는데 그 고려가요 쌍화점에 보면 그러면 외국인과의 어떤 사랑 얘기가 나오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쌍화점이라는 데가
아, 왜 자꾸. 야, 정말 이 쌍화점으로 웃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 쌍화점이 만두집인데, 만두집을 쌍화점이라고 불렀대요. 그래서 이제. 아, 그 당시에. 예, 쌍화점에 갔더니, 예. 해아비가 내 손목을 잡더라. 해아비는 해족의 사람, 예. 남자 주인, 이제 해아비라고 했나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 손목을 이제 놓으라 하니까, 예. 자기가 소문을 내겠다. 소문을 내겠다. 그러니까, 니하고 내하고 지금 이렇고, 이런 사이다. 아. 어, 손목을 잡고, 이런 사이다. 이러니까, 이제,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이제, 손잡고 끄는 대로 했, 뭐, 갔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 이제 쌍화점 가요. 예, 왜? 그러니까 쭉 한 몇 절이 있는데, 그 다 네. 보면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해아비와의 사랑 이야기가? 그렇죠. 근데 해아비. 뭐 사랑이라기보다 이건 좀, 그, 약간 좀. 겁탈인가요? 아니, 음탕하다 해가지고, 조선시대에서는 남녀 상렬지사를 노래했다 이래가지고, 예. 아... 이거 가사도 많이 수정했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죠? 아. 애초 가사는 더 진했는데, 이걸 아... 남녀 상렬지사 해가지고, 조선은 유교사이니까, 이거 너무 음탕하다.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칼질을 한 거죠. 그럼 훨씬 더 적나라했겠네요. 그럴 원래 수 있죠. 예. 지금은 남아있진 않지만. 아, 지금 남아있는 가사는 이제 좀 그렇게 순화된 그러니까 거 아닐까. 조선시대는 자유연애를 못하게 했었잖아요. 예. 공식적으로는. 예. 뭐, 중매나 이런 걸 통해서 결혼을 하고 이랬는데. 고려시대까지는 좀 자유연애가 왜 유행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탑돌이 같은 거 하면서 그렇죠. 했다면서요. 예. 서로 이제 요즘 치면 뭐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그죠. 서로 이제. 아니, 그런 거 아니겠으면 모여가지고 남녀가 모여서 이제 탑을 돌면서 이제 눈이 맞으면 서로 또. 사귀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려 시대에는 절이 네.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왜 그러니까 동네 예, 중심가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절이 많고 그러니까 성남동 같은데 그런 역할도 봉은사. 했을 수도 있을 뭐,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봉은사는 네. 청남동이네. 봉은사. 아 근데 봉은사는 저기 아, 봉은 그러니까 그때는 근데, 그때는 이제 외곽이고 한양 외곽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명동이나 뭐, 그런 데 있다고 봐야죠. 절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놀 놀이기구가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롤러코스터도 없고. 없고 그러니까 이제 탑돌이 같은 것도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사실상 아, 놀 게 없으니까 네, 달 밝은 밤에 나와서 네. 남녀들이 이제 뭐 춤추면서 돌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그렇죠. 그냥 기도하면서 주는 거 자체 그 돌면서 이제 눈을 서로 보는 거죠. 눈여겨 보는 거죠. 아, 누가 마음에 든다. 그리고 또 돌아야지 볼 수 있잖아요. 사실 처음에 좀 탐색전이 필요하잖아요. 네. 곧바로 이렇게 들이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레이저 몇 번 쏘고. 네. 그러다가. 눈빛 맞으면. 그러면 그때는 결혼 전에 어떤 그 혼전 성관계 같은 게 굉장히 후리했나요? 기록에 보면 네. 뭐 이제 신라 말기나 뭐 고려 때 이래 보면 네. 뭐 시내가 같은 데서 남녀가 같이 목욕을 했다. 이거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게 뭐 시차를 두고 목욕할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상당히 좀 개방적이고 아. 네. 그런 남녀가 함께 목욕을 할 정도면 강에서 이제 몸을 뭐 요즘 지금 꼭 목욕이라는 게 꼭 다 벗고 한다기보다 네. 우리 이제 현대식으로 보면 해수욕 하듯이 근데 그만큼 이제 그 겨울가 이런 데서 프리하게 좀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남녀간에 이제. 글쎄요, 저는 뭐 해변가에서 한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아니 해변가에 해수욕 안 해보신? 아니 해변가에서 사랑을 그렇게 나눠본 적이 없어요. 아니 사랑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서로 이제 해수욕을 같이 하다 보면 아니 뭐 다 또 사람들이 싹 트는 그렇죠. 거겠죠? 어. 신혼여행 어디로 갔어요? 저는 푸켓 갔습니다. 푸켓 바다에서 뭐 안 했어요? 물 속에서 뽀뽀하고 이런. 아예 안 했습니다. 왜 그런 걸 합니까? 신혼여행 갔으니까. 아예 그런 거 안 합니다. 물 속에서 왜 뽀뽀를 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그 영화, 영화와 현실. 역시 로맨티스트. 우리 예원 씨는, 네. 그, 탑돌이 같은 거 좀 해봤어요? 탑돌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저. 글씨 지금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니,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26살 된 처자에게 탑돌이 하니까. 탑돌이 같은 건 안 해보셨고, 교회 오빠도 안 만나보셨고. 성당을 잠깐 다녔었는데 네. 성당은 오빠와의 이런 게 별로 없나요? 네, 아무래도 뭐 저는 그냥 미사만 드리고 이제 뭐 그런 수업 같은 걸 안 들었어가지고 수업을 듣고 이래야 좀 그 레지오나 이런데 가입을 해야지 남자 여자가 만날 수 있죠. 어떻게 레지오는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성당에는 모임이 있잖아요. 아, 이런 네네. 신자들끼리 소규모 네. 모임들을 만들거든요. 공부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 왜 교회 같은 청년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청년부, 청년부 이런 것처럼 거기도 레지오 뭐 몇 가지가 있어요. 끝나고 나면 이제 디프리 하잖아요. 항상 우리나라는 디프리 해줘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풀어야죠. 매칭을 풀어야 됩니다. 특히 뭐가 매칭?
교회는 이제 술 같은 걸 못 먹게 하지만 네. 성당은 술 담배를 하게 하잖아요. 해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럼 뭐 그런 데서 이제 좀 뭐가 생기겠죠. 그래요. 근데 외국인과의 사랑 얘기가 오늘 주제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 고려 시대 때, 그러니까 쌍화점에 보면 회회아비와 손목을 잡고, 예. 그러니까 이게 연행된 게 아니라 사랑을 한 거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이설이 좀 하나 있는데. 뭐 여기 보니까 박덕유라는 인하대 교수가 아, 이제 좀 다르게 분석했더라고요. 실명거론합니다. 쌍화가 지금 만두라고 했잖아요. 네. 요즘으로 치면 분식점이잖아요. 어, 그렇네요. 좀 싼 집이 아니에요. 이거 뭐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어, 그렇죠. 가볍게 만두 사러 갔는데 술집 아, 저 만두집 주인이 손목을 잡고 이렇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쌍화점이 네. 만두집이 아니고 왜 귀금속 같은 걸 파는 아. 고가의 물품을 파는 그런 가게다. 그래서 한때 왜 강남에 이런 데 보면 왜 찻집이나 이런 데 네. 여자들이 혼자 앉아 있으면 네. 돈 많은 남자가 이렇게 와서 있죠. 그 가방 같은 걸 사주겠다고 이러면서 네. 성관계를 제의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귀금속 같은 걸 사러 오니까 이 회회아비가 이제 귀금속으로 유혹하는 걸 수도 있잖아요. 왜. 그 회회아비가 혹시 그 쌍화점의 주인인가요? 아, 예. 그 쌍화점 주인. 예. 그러니까 귀금속 집 주인이 그렇죠. 이제 유혹하는 거죠. 이제. 야, 내가 하나 저 하나 어, 던져줄게. 띄워줄게. 어. 이렇게 하고 이제 방으로 잠깐 가자. 그렇죠. 아. 미끼를 딱 던지고 미끼를 아. 물기를 기다리는. 그러니까 만두를 유혹하기는 좀 애매하잖아요, 이게. 아니 그때는 만두도 아주 귀한 음식이고 아주 낯선 음식이니까. 아니 항상 아니, 남자 여자를 근데... 꼬실 때는 결국 먹을 걸 가지고 그걸 거 하니까. 그 옛날에는 먹을 게 최고. 만두가 비싸다고 하기는 좀 애매하죠, 이거는. 쌍화가. 네. 그 어떻게 만들었냐면 술 넣어가지고 왜 우리 술떡 있잖아요 술떡 네. 그런 식으로 만든 거래요 술을 넣어서 발효빵 같은 거 발효시켜서 만든 만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중국 꽃빵 같은 게 쌍화 아니에요 혹시?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니까 네. 비싸다고 하기는 좀 애매한 거 아닌가. 김용우 PD 말이 약간 일리가 있는 게 네. 아까 이제 보석이라든지 귀금속 말을 했는데 본래 이제 몽고족이라든지 유목민족들은 북방 유목민족들은 장신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액세서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항상 떠돌아다니는 유목 생활을 하기 때문에 아, 몸에 다 걸쳐야 돼요. 네, 휴대하기 아. 좋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 보통 농사를 짓는 정주하는 사람들은 네. 이게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화려하고 이런 것보다는 검소하고 소박한 이런 가치를 치는데 북방 유목민들 옷을 보면 되게 화려하고 기금도 달궈주고 예. 네. 뭐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 것들 좋아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여심을 한번 우리가 들어보죠.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볼 때 과연 그러면 만두로 되느냐 아니면 액세서리가 더 저는 만두. 만두 쪽이. 지금 배가 고픈가 보죠. 지금 아니, 배가 너무 이건. 사다. 아니 만두로 유혹 당할 수 있어요? 너무 배가 고프다. 그 당시에 배가 굶주를 굶주린 아리따운 여성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래서 네. 그 근거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네. 했냐면 원나라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원나라 간섭 받을 때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몽골족이 그 세계를 경영하면서 썼던 화폐가 교초래요. 교초. 그 지폐 이름이. 치킨들이 한번 던졌는데 안 되네요. 아 치킨이라고 했어요? 아니 교초 치킨 있잖아요. 응. 예, 교초. 어 교초인데 이제 이걸 전 세계 이제 유통시키고 있었고. 어 화폐를. 네. 그래서 그 화폐를 물품 같은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슬람 사람들이 네. 이 교초를 받고 귀금속을 많이 팔았대요. 저기 정 교수 말대로 네. 이동하는 유목민족들은 돈 가치가 있는 건 들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그 회회아비가 그런 걸 팔았을 가능성이 좀 많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때 좀 원나라하고 싸울 때 네. 60년 가까이 이렇게 싸우면 완전히 파탄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농사도 제대로 못 짓고. 그런데 네. 이 몽골이 일본을 정벌 하기 위해서 왜 또 고려 사람들을 예. 징발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가 베트남 전쟁 갈 때 그 원조를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군인 한 명당 네, 얼마를 네, 지원해 주고 네, 월급도 주고 이렇듯이 그래서 일본을 정벌하고 왔을 그러니까 실패는 했지만 일본 정벌을 가고 나서는 굉장히 우리나라에 돈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이 상당히 물자가 풍부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만두 가지고 유혹하기는 좀 쉽지 않지 않았을까. 만두의 가능성 하나와 어쨌든 쌍화점이라는 건 만두 가게라는 건 이제 그건 팩트인 거죠.
다수설은 만두집이다 이렇게 보죠. 하지만 약간 소수설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소수 의견으로. 예. 소수 의견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 예원 씨 판단에는 만두 가게 한 표를 던지셨고. 만두로 넘어갈 수 있다. 만두로 충분히 가능하다. 네. 예. 만두면 뭐 맛있는 만두. 술떡에 넘어간 거야 술떡에. 여튼 그 손목을 이끌고 어디론가 끌려간 고려 여인. 아 그나저나 그 몽고가 네. 몽고랑 몽골은 무슨 차이예요? 그러니까 몽골족은 몽골이라고 부르기를 원한대요. 그러니까 그게 스스로는. 네. 근데 중국 사람들이 그 몽고를 쓰면 좀 낮게 볼 때 몽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예 몽고 자체가 몽자가 네. 무지몽매한 할 때 그 몽자 있죠. 아 그래요? 그리고 고자는 아주 고리타분할 때 고자. 그러니까 안 좋은 어감을 이제 본래 오랑캐들이라고 쓰니까. 골은 무슨 뜻이냐? 네? 골. 아 그러니까 그거를 네. 이제 그쪽은 자기들 발음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골. 네. 몽골. 우리 몽고라는 게 이제 우리 한자로 이 뜻을 보면 이제 그렇게 자기들이. 그러니까 같은 발음을 해도 좋게 받아들일 때 미국 같은 경우를 뭐 예를 들어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름다움을 미자 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을 살미자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살미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몽골이라고 불러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는 몽골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여튼 그 회합이와 우리 고려 여인과의 사랑. 만두든 좀 지저분한 사랑인 것 같아요. 근데 왜요? 왜 그 사랑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어떻게 성이겠지 뭐. 예, 일종의 그 성관계를 위해서 교환을 성을 교환받았던 거잖아요. 뭐 이런 거겠죠. 아니 뭐 지금도 그럼 뭐 저 남녀가 사랑하는 데서 선물도 사주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물을 주면 그거는 좀 약간 대가성이 매매춘이 되죠. 없죠. 그런가요? 돈을 특히 매개로 한다든지. 뭐 그러니까 그런. 사귀는 와중에 이제 뭐 선물을 사주고 밥도 네. 사주고 아니, 처음 만나서 먹을 거 사줄 수 있잖아요 만두. 아니,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순간 만두를 사준 대신에 뭔가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바래서는 안 되잖아요. 왜 안 됩니까? 처음에는 아니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면 안 되는 거고 어떤 연애관을 갖고 계신 거죠? 사랑은 바라면 안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그뭐 근데 그때는 뭐 몽골 원나라 사람들이랑 사랑은 많았겠네요, 그죠? 아니 그리고 여기서 그 몽골이 이제 고려를 침입하면서 거의 몇십 년간 침입하면서 한 번씩 이제 수만 명을 포로로 데려가잖아요, 그죠? 그 몽골로. 예, 몽골로 네. 데려가기도 또 여기서 또 몽골 사람들도 정착도 했을 거고. 예, 정착도 하지만 뭐 씨를 많이 뿌렸을 거 아닙니까, 그죠? 씨를 뿌린다? 몽골이 기본적으로 유목민족이랑 인과 짓잖아요. 그렇죠? 아니, 맨 처음에 씨를 뿌린다 그러셔서. 아, 씨를. 어쨌든 뭐 씨를 뿌렸다. 네. 그러니까 나라가 한번 망하면 네. 수십만 명씩 옛날엔 끌고 가고 이랬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네 고구려 백제 망할 때도 그렇죠. 네. 거의 뭐 수십만 명, 백만 명 가까이 갔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 중국 쪽으로? 네, 끌고, 그러니까 당나라가 끌고 갔대요. 하긴 옛날에 뭐 사람 하나가 결국은 다 재산인 거니까. 그럼 노예사회, 신분사회니까 사람이야말로 가장 좋은 재화죠, 물품이. 근데 만약에 귀족들도 끌려가면 그냥 똑같이 노예가 되는 건가요? 그게 어느 정도로 이제 그 나라에 네. 도움을 줬느냐에 따라서 대우를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령 백제의 귀족들은 네. 일부분은 갔을 때 벼슬도 하고 이랬다고 이러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백제 의자왕도 이제 중국 당나라에 끌려갔잖아요. 의자왕이요? 예. 의자왕 안 죽었어요? 아니 끌려갔죠. 아, 죽죠. 삼천궁녀가 죽죠. 그러니까 아 삼천궁녀랑 같이 가신 건 아니구나. 예. 아 조왕이 한 분 안 죽죠. 그럼 삼천궁녀는 다 보내고 자기 있는 살아남은 거예요? 자발적 선택이라고 했겠죠 뭐. 삼천궁녀가? 아니 그 뭐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삼천궁녀는 맞는 거예요? 그것도 막 여러 가지는 있지만 3,000명까지는 아닌 거죠. 이왕이면 그렇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후대의 바람이 그렇게까지 안 갔을 것 같은데. 여튼 뭐 의자왕이 중국에 가서도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 대우는 좀 받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백제왕의 무덤 해가지고 그런 따로 이제 그런 그한 건 나오죠. 어느 정도 본래 저 유명한 말이 있는데 뭡니까 아랍 세계를 이제 십자군으로부터 지켜낸 그 이제 그 양반이 했던 유명한 말이 네. 왕은 왕을 죽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아무리 원수의 나라고 적국이라 하더라도 왕은 왕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정국민들이 네네. 왕이라는 그 구심점 아래에서 움직일 거 아니고 아직까지는 네네. 동화가 되기 힘드니까 그 사람들을 그래도 움직이려면 왕을 죽이지 않고 활용할 필요는 좀 있겠죠. 뭐 민심. 그것도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기도 왕인데 왕을 죽이놓는 선례를 보이면 아, 자기도 언젠간 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보험 측면이 있네. 그렇죠. 왕은 왕을 안 죽이는데 그 이제 아랍의 그 치킨들 아유 이름 까면 그러면서 근데 왕을 죽여요. 칼리파 아니에요?
아니 칼리프는 그 왕 그 직위 이름이고. 죄송합니다. 네, 여기까지 나왔다는 게 어딥니까? 예, 예, 예. 예, 칼리프. 네. 근데 이제 그런데 무스타파. 무스타파 이거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무스타파는 네. 아닌가? 근데 그러면서 이제 죽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근데 네. 너는 너무 악독하니까 죽여야겠다. 결국 그래서 죽이는군요. 참나 씨. 그렇게 이제 고려시대 때는 쌍화점을 통해서 이 외국인과의 사랑을 좀 우리가 확인을 했고, 조선시대 때는 어떻습니까? 사실 조선시대 때는 이런 이방인과의 사랑이라고 하기보다는 네. 좀 슬픈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아, 이태원이라는 곳이. 이태원? 예. 네. 이태원이 왜 슬픕니까? 이태원이 처음에 생긴 이유가 네. 군사령부가 있는 거예요, 일종의. 군사령부? 군사령부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아, 미군? 아니요, 미군 말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원래 이태원 지역이 예전에 네. 몽골이 쳐들어왔을 때도 그 지금 용산, 이태원 네. 이쪽이 다 사령부고. 아, 그래요? 외국군이 쳐들어오면 항상 서울에 용산 쪽이 네, 침장부예요.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서울이 조선이 천도하기 전까지는 그 수도도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은 아니죠. 아니 근데 이제 한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작전 전개하기 아주 좋죠. 아. 한강을 따라서 이제 이게 병력을 이제 이동할 수 있고 또 그러니까 고려 같은 경우 강화도 쪽으로 많이 도망을 치잖아요. 딱 강 따라 내려가면 강화도로 딱 바로. 그러니까 원이 침략을 하고 나서 군사령부를 이태원 일대에 두고. 아 그래요. 임진왜란 때도 저기 일본군이 여기 주둔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 지금도 아. 미군이 계속 주둔하죠. 아. 항상 이 군사 요충지. 구한말에 청나라가 또 청나라 오잖아요. 그 이태원에 있었고. 아. 그래서 이태원에 그 유엔이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어요. 유엔이라고. 그래서 미군이 한국 전쟁 끝나고 네. 군사령부 그러니까 유엔군 사령부가 이태원에 있었던 이유는 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네. 일본군 사령부가 이태원에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거기다 그냥 네, 거기서 이제 몰아내고 자기들 차지하는 거죠. 이태원이 중요한 요충지구나. 아, 그럼요. 이게 서울에 딱 심장부 해당하고 그리고 이제 이 한강을 딱 바로 옆에 끼고 있기 때문에 네네. 여러 가지 작전을 전개하고 병력을 이동하고 가장 요충이죠. 근데 뭐가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태원에 네. 원나라가 이제 군사령부를 뒀을 때도 네. 그냥 착한 일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쁜 일? 좀 어떤 나쁜 일이요? 여자를 납치해가지고 성폭행을 한다든지. 진짜요? 아 그런 일이 많았대요. 아 이태원에. 네. 그럼 이태원 보통 이제 그러니까 뭐, 임진왜란 네. 때도 네. 일본군이 이제 이태원 일대 주둔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군들이 예, 예. 외군들이 주둔하면서 여승들이 있는 절을 아예 침략을 해가지고. 아 진짜요? 네, 여승들을 다 이제 겁탈을 했대요. 아 이 나쁜 놈들.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외군은 물러가고. 네. 그 중에 임신한 애들이, 사람, 여자들이 있을 스님인데. 거 아니에요? 스님도 임신을 했을 거고. 아. 그 사람들을 모여 살게 한 곳이 또 이태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원래 다를 일자에 아이벨 네. 태자를 써서 원래 이태원이 그렇게. 이태원이? 네. 그러니까 이제 출발은. 그 설이 아. 이제 있고 네. 또 이제 아까 이 자를 네. 배꽃 리자 있죠. 이하에 대할 때 이 자. 네. 그러니까 배가 이제 열리는 뭐 그런 말이다. 이런 뜻도 있고 아,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 진짜요? 효종 때 네. 조선 효종 때 그러니까 그 이태원 일대 배나무를 많이 심었대요. 그래서 배리자를 써서 이태원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크게 세 가지네. 그러니까 실제로 과일 배가 열리는 곳. 그다음에 네. 그래서 그러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가 몸에 배가 열리는 곳. 그렇게 얘기하고 그다음에 있고. 또 하나가 다른 나라의 아이를 잉태한 곳. 또 다른 거는. 이타원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와 다른 사람이 사는 곳. 아 다른 사람이 사는 곳 이타원. 이타원 이타원 이러다 이태원이 되는 거고. 이태원이 어쨌든 역사가 이게 그냥 뭐 몇십 년 된 게 아니고 꽤 오래됐군요. 꽤 오래됐죠. 그러니까. 수천 년에 걸쳐. 수천 년까지는 아닌가. 예. 이태원 이런 얘기 몰랐죠 우리. 네 전혀. 그냥 이태원 가서 그냥 놀 줄만 알았지. 그렇죠. 이태원에 가서 놀아요 지금도? 이태원에 경리단길. 이나 뭐 경리단길 이제 낮에 가고 경리단길을 밤에 가죠. 밤에 거기가 이제 남산타워도 보이고 약간 높으니까 지대가 네. 야경 보기도 좋은 카페도 많고 남자친구랑 모든 걸 그렇게 엮어 가세요. 저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있어요. 우리 너무 훅 들어갔나? 예원씨도 여자친구 있잖아요. 여자친구랑 가요. 여자친구도 있죠. 그럼요. 여자친구 훨씬 많죠. 남자친구는 하나잖아요. 어쨌든 이태원이 그걸 지켜야죠. 그런 아픔들이 좀 네. 있었다. 그 몽골군이 주둔하면서 주변의 여성분들이 고통을 많이 당했고. 예. 근데 보통 이제 그런 군부대 같은 데가 있으면 주변에 이제 술집 뭐 이런 게 이제 많이 생기면서
굳이 꼭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술집 같은 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술집이라는 그 문화 자체가 만들어진 게 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아니 그리고 뭐 꽤 많이 군사들이 있을 텐데 돈 계속 주고 이렇게 하기가 그렇잖아요. 월급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 하긴 뭐 무기 들고 나가면 되는데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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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위협해가지고 네. 그냥 그렇게 하는 게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그 사실 뭐 임진왜란 때 이제 외군들도 이렇게 했지만 도와주러 온 명나라 군사들도 상당히 그 많은 우리나라 여자들을 겁탈하고 그러니까 그런 했거든요. 이야기가 있었다잖아요. 당시 이제 기록한 책을 보면. 네. 외군들이 얼레빗, 약간 얼기설기 있죠. 요 빛이 좀 빛살이 얼레빗 느슨하다면 명군들은 참빛이다 이거예요. 우리 왜 예전에 머리에 이가 있고 이럴 때 촘촘하게 이제 다 하나 한올한올씩 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나라 군사는 참빛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 남김없이 다 삭스려 버린다 이거지. 진공청소기처럼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고 외군들은 그래도 조금 여유를 줬는데 명군들은 뭐 완전히 뭐 숨쉴 틈도 없이 다 약탈해가고 겁탈한다 이거죠. 하여튼 이 나라가 어려우면 국민들이 네. 그만큼 고생을 하는 특히 것 여자들이 많이 고통을 받죠. 네. 일반적으로 여자 어린아이들이 1차적으로 가장 큰 고통을 받고 하다보면 남자들은 어떻든 전쟁에 나가서 뭐 하다보면 싸움이라도 해보고 되거나. 하는데 여자아이들은 뭐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자기 운명을 이제 남의 손에 달려있는 거니까. 예원 씨는 참빛 빗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참빛을 본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전 어릴 때 머리에 이가 있었죠. 석회 석회라고 이에 뭐야 유충인가 예. 예.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빗어주면 그 우두둑 떨어지고 떨어지면 그걸 또 한 마리씩 이렇게 예. 저 손톱으로 쪼아줘야죠. 엄지손톱으로 잡아줘. 그게 알이에요? 동그랗게 석회, 제가 알기로 석회가 알이고 그렇죠. 이에 유충 예 그러니까 그것이 예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가 예. 저라면 이제 이게 그렇죠. 이가 벌레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80년대 중반에 갑자기 이제 이가 머리를 안 감으시 아니 그때 이제 애들한테 강남 아이들부터 시작을 했어요. 아 그래요? 오히려 그러니까 80년대. 가장 환경이 좋다고 하는 강남 아이들부터 갑자기 이가 막 갑자기 생겨나서 그 전엔 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때까지 거의 이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이가 그러다가 70년대부터 사라졌다가 갑자기 이제 80년대 중반. 여튼 그래서 이가 엄청나게 유행을 네, 그때 해서. 맞아요. 그 80년대 중반. 예. 네, 그래서 머리가 엄청 간지러워요. 막 머리 그 두피로 파고듭니다. 이가. 그 이가 알을 그 놓으니까 그 파고 들어가요. 네. 두피에 그러면 파고 알을 놓고 아 너무 징그러운데. 그럼 뭐 먹고 머리, 살아요, 이는? 이 사람의 그 각질 있잖아요, 각질. 아, 비듬 두피 비듬 각질 아니. 그거 먹고 살고. 그러니까 80년대 저기 강남부터 시작된 그 원인을 네. 그렇게 찾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래도 강남 사람들이 외국을 더 많이 나가게 되는데 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굉장히 이제 위생이 청결하고 굉장히 깨끗할 것 같지만 네. 그런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텔도 인류 호텔이나 이런 데는 아, 청소를 잘할 수 있지만 좀 모텔급 이런 호텔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일을 가져왔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수입이다 이런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에 이가 아예 없었던 게 아니라 네. 또 뭐 그러니까 강남부터 생겼다는 건 다시 나타났다는 건 80년대 좀, 하여튼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또 고려시대 때 이 외침으로부터 상당히 고통을 받았던 역사가 좀 있었다. 현대도 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군 부대 주변에 아, 그러네요. 예, 양공주 클럽도 있었고 또 실제로 이제 45년 해방 이후로 이제 한국 전쟁에 이르기까지 아주 엘리트 여성들 중심으로 낭낭 클럽이라고 네? 낭낭 공주 있죠. 예, 낭낭 공주 하듯이 낭낭 클럽이라고 모윤숙 시인 들어보셨죠? 시인 모윤숙 네. 시인. 예, 모윤숙 시인이 주도를 해가지고 네. 이승만 대통령의 특명을 받고 네. 당시 이제 여기 이제 미군 부대 네. 이제 주둔하는 이제 장교 고급 장교들이라든지 유엔에서 네. 이제 한국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왔던 인도 대표단 이런 사람은 오히려 모윤숙 씨가 직접 나서서 로비를 한 게 나와요 지금 정황으로. 로비를 했다는 거는 몸 로비.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 당시 대상이 됐던 인도인 메논인가 하는 양반이 남긴 네. 회고록에 그런 대목이 나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일한 실수는 한국에서 당시 모 시인과 이런 걸로 내가 판단을 유일하게 한번 흐리진 적이 있었다. 이런 아주 성공적인 그러니까 로비를 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왜 저기 뭐야 그 무기 로비스트 있잖아요. 린다 김. 네. 린다 김도 몸 로비 그런 걸 통해서 하기도 하잖아요. 왜?
뭐 그랬다는 얘기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하게 된 거는 모르겠고 그냥 그랬다는. 그랬다는 뭐 모유독 씨 있는 이제 뭐지 맨원의 해고록 같은데 보면 그런 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로비를 했다는 이야기지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자기와 또 젊은 여성들을 이끌고. 그래서 거기서 났던 사건이 이제 김수임이라면 자기 이제 이하 여전 후배가 있었는데. 예. 그분이 이제 당시 미군 베어드 대령이라고 아주 이제 미군 고위 정보 관계자였거든요. 그런 사람하고 이제 접근해서 애까지 낳았거든요. 근데 그게 김수임이 나중에 이제 월북한 남로당의 아주 고위 관료 이강국하고 네. 본래 애인 사이였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여간첩 김수임이라 해가지고 아주 떠들썩한 사건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처형당했죠. 그 사람은. 같은 낭낭클럽 멤버였는데 아주 그 당시 모략과 음모와 배신과 이런 게 당시 긴박했죠. 그러니까 다신 그런 일들이 뭐 아주 옛날만도 아니고. 그러니까 네, 그 낭낭클럽인데 거기서 미군이랑 어떻게 좀 잘해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북한군 고위 관료의. 근데 그것도 알 수가 없죠. 그때 그렇게 났는데 엮어서 지금 공작이 그, 너무 많은 공작이 있는 거. 그래서 그때 이제 태어난 아이 베어드 대령과 이제 김수임 사이 네. 태어난 애는 결국 나중에 입양돼가 미국에 지금 대학 교수로 은퇴를 했다든가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때. 재밌습니다. 그런 거 많습니다. 이제 뭐 이야기는 예를 들어 최근에 그 우리 그 있지 않습니까? 저 그 법정 스님 길상사. 길상사 가치가 천억이 넘잖아요. 그죠? 그래요? 그 천억을 이제 김영한이라고 네. 이제 여자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법정 스님한테 기부를 했지 않습니까? 천억을 좋은 일 사달라고. 아, 천억을 기부를 했어요? 천억짜리 그 터를 천억이 넘다고 보죠. 그 터가 뭐 엄청나죠. 근데 원래 그 터가 이제 예전에 요정 기생 정치를 하던 곳이었거든요. 대원각인가 그쪽이었을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네. 근데 그 터가 이야기 한번 났거든요. 그때 이제 김정한이라는 그분이 네. 또 시인 백석의 또 애인이기도 했는데 이분이 시인 백석 백석이라는 시인의 네. 애인이거든. 그 터를 주면서 사실은 이제 그 터를 이제 기증하니까 이제 박헌영이라고 남로당 박헌영 예, 네. 아들 대신에 원경 스님이 계시거든요. 네. 그 스님이 이제 기자들을 만나가지고 사실 본래 그 대원각이라는 요정은 이 남로당의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본래 또 기생간첩 김소산이라고 또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해가지고 예. 사실은 지금도 뭐, 뭐 여러 가지 그렇군요. 이국인가의 사람들 많죠. 예원 씨는 지금 태어난 걸 너무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전에 태어났으면 낭낭클럽이에요 무조건. 낭낭클럽 데려가는 거야 모현숙 씨가. 네, 아니 시대적인... 그 아무나 이렇게 데려가고 이러진 않겠죠. 네? 아무나 아니야 우리 예원 씨 정도면. 정말 뭐 제가 지금 낭낭클럽에 못 들어간다고 화를 내는 게 이상하긴 한데 김현 PD님이 저를 네, 괴롭히시네요. 참 그런 거죠. 애국과 네. 일률적으로 단면만 보고 판단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또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해야겠죠. 그래, 하여튼 뭐 그 박정희 대통령 때도 보면 뭐 우리 저 미군 분들 네. 미군에게 뭐 이렇게 좀 서비스를 제공했던 분들을 또 격려하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뭐 아니 뭐 이런 일은 있었죠. 예전에 이제 70년대 기생 관광이라 해가지고 참 그 일본에서 일본 관광객이 한국 와가지고 이제 뭐 그때 광고한 거 보면 웃기지도 않거든요. 한국에 오면 요즘 우리가 왜 예전에 동남아 가서 막 그런 나쁜 짓 한 것처럼 예, 예, 예. 한국에 오면 멋진 미녀와 아름다운 야경과 뭐 그런 식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좋은 술과 아, 이게 단돈 뭐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광고를 아예 그냥 아니, 뭐 그 모집을 해가 오고 여기서 했죠. 근데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아예 현지처라는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현지처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오고 이러면 성을 제공하고 이제 그 돈이라든지 물건을 받고. 예원 씨는 기생관광 모르죠? 네, 그냥 들어만 봤던 것 같기도 하고. 기생관광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네. 한국에 딱 오면 네. 공항부터 아마 마중을 나가서 공항부터 이제 모시고 마중을 간다기보다는 왜 그러니까 사람을 단체 손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뭐 그냥. 네, 그리고 이제 애인처럼 일대일로 붙는 거죠. 네, 일대일로 붙어서 어디 뭐 서울 시내 관광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그리고 이제. 한 예를 들어 3박 4일이면 3박 4일 동안 가기 전까지 계속 같이 있으면서 거고. 이제 돈을 받는 뭐 이런 걸 이제 기생관광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왔던 일본인들이 네. 우리로 치면 이제 서울에 사는 도쿄나 이런 데 사람들이 온 게 아니고 저기 전남 화순무 그런 데서 온 사람들이 그러면 특정 지역을 아 그런 거 아니야? 아니 뭐 예를 들면 그런 그러니까 게 시골 산간벽지에 살던 사람들이 아. 그러니까 대도시라고는 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아. 한국에 와서 이제 이렇게 놀고 다니고 그랬대요 많이. 아 그래서 뭐 이렇게 저 쌀 열심히 팔아서 돈 좀 모아갖고 그렇죠. 한 박사 이렇게 놀러오고. 네, 놀러오고. 값이 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그때, 예, 워낙 뭐 물가 비교해보면. 그러니까 현지처 정도 되려면 아마 돈은 좀 있어야 되겠지만 기생관광 한번 오는 이런 수준은 그냥 뭐 쌀 한 가문이 팔면 되니까.
아니 좀 이게 돈 맥이 안 된 그냥 저 순수한 사랑은 없습니까? 외국인과의 사랑에서? 아니 뭐 돈이나 뭐 힘 뭐 이런 거 말고. 아니 순수한 사랑 있죠. 고종 이제 시녀로 있었던 고종 시녀요? 고종의 시녀로 민비의 시녀였던 네. 책도 나왔지 않습니까? 이제 저 신경숙하고 네. 김탁환이라는 작가가 그 이진인가? 리진인가? 리진. 아, 그 프랑스 리진. 외교관과 결혼했던 그 어, 리진 어디서 본 거 같은데. 그 소설 제목에 나오는 상궁 있잖아, 궁녀. 그러니까 이 프랑스 외교관이 딱 이제 조선궁에 파티 왔다가 네. 저 상궁을 보고 반해 가지고 아. 이제 결국 그래 결혼해 달라 해 가지고 결국 왕실의 허락을 받아 가지고 네. 결혼을 하죠. 어, 프랑스 외교관과 그렇죠. 우리 그렇죠. 어, 그 궁녀가 결혼을 상궁이 예. 네. 궁녀. 예. 네. 아, 그래서 이제 프랑스까지 갔는데 이게 예의치 않아 다시 막 한국에 돌아왔는데 이혼하고 이런 건 아니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또 정치적 상황이 급변하면서 결국 프랑스로 돌아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민비 아니 민비가 명상호 씨에 의해 여러 가지 사건이 겹치면서 결국 독약을 먹고 자살하는 걸로 나오죠. 혹시 그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풍랑을 맞아서 왔던 예 하멜요? 예. 하멜 같은 사람은 예. 혹시 우리나라에 정착을 했죠? 했어요. 했다 도망을 쳤죠. 아, 또? 아 10몇 년 만에 또. 네, 결혼했죠. 네, 애들도 낳았어요. 결혼 어떻게. 했나? 아니, 그 하멜 전에, 네. 벨테브레라고. 벨테브레. 예, 그 사람이 먼저 왔죠. 근데 벨테브레는 이름을 아예 박연으로 개명을 하고. 박연. 박연. 예, 그리고 아예 잘 살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멜에 나오는 거예요, 표류기에. 이제 박연이란, 이제 벨테브레라는 사람이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 자기가 사실, 너가 먼저 선배다. 동인도, 네덜란드 아. 동인도 회사. 근데 내가 여기 와서 나는 산다. 너도 도망갈 생각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애 놓고 살자. 아. 근데 이제 하멜 쪽은 십몇 네. 년간을 탁 기회를 보고 있다가,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애도 그 가지고 있다가, 네. 샥! 그 배를 하나 해가지고. 날라 다시 일본으로 날라 그러니까 벨테브레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선 생활이 좋았겠죠. 왜요? 아니, 뭔가 맞으니까 살겠지. 설마 뭐, 안 맞는데 살겠습니까? 어, 벨테브레도 표류했다 온 거예요? 그렇죠. 네. 하멜 같으면 이제 만족을 못 했겠죠. 어. 가령 뭐,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든지 이래가지고, 아, 내가 네덜란드 가서 그 부인을 만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니, 그 벨테브레는 만약에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이 조선에 딱 왔으면, 네. 일단 말이 안 통할 거 아닙니까? 말을 배우면 되죠. 항상 그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린애도 네. 말을 안 통한데 배우면. 손짓, 말짓 이런 걸로. 시작을 하면 되죠. 웬만한 건 돼요. 아, 그 사람은 그러면 그 벨테브레 한국에서, 아니, 조선에서 그냥. 벼슬도 받죠. 하급 관리지만. 네. 예, 예. 벼슬도 받아요? 그렇죠. 그 외군을 뭐 이렇게 감시 통솔하고 포로된 외인들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아, 그런 관리가 필요했었나? 아니, 이태원에. 네. 저 일본으로 돌아가지 않고 외군들도. 네. 한국에 귀화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이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 모여 그래요? 사는 곳이 또 이태원이에요. 아, 그럼 이태원에. 그래서 이타원, 아까 그 얘기가.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 산다, 이타원. 저 일본 피도 꽤 많이 섞였겠다, 그죠? 많이 섞였죠. 아니, 그니까 저기 요즘 기록에 보면 이제 김충선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김충선. 김충선. 임진왜란 때 네. 이제 일본군의 나름 이제 장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평소 어, 주자하게, 유학의 나라, 네. 조선을 탐호해 오다가, 흥모해 오다가, 딱 내려가지고 다시 바로 조선 쪽으로 기아 붙어가지고, 네. 그래서 아예 이제 나라에서 이제 이름까지 이제 받고, 이제 저기 그 집승촌도 있죠. 그, 사가야라고, 일본 장수 이름을 사가야라고 불렀는데, 김충선의 이름을 받아가지고, 지금 그 무슨 김씨들 하여튼 그게 있는데, 일본에는 그 그런 기록이 없다고 하는데, 저번에 이제 보니까 시바리 오타루라고 예전에 이제 일본, 지금 작고한 일본 소설가가 예. 그 기행을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해가지고 일본 쪽에도 한번 재밌는 이야기가 됐다. 그분이 그 명량에. 아, 나와... 그쪽은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고. 육군. 아, 그래. 명량에 나왔던 그 사람은 아니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벨테브레는 한국, 그러니까 조선 여성과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예. 하멜도 애까지 낳았고. 그치만 도망갔고. 그치만 애는 놓고 도망간 건가요? 혼자 도망가지. 혼자 같이 가겠어요, 설마. 그 위험한데. 아무래도 움직이기가 불편하잖아. 애들까지 다 같이 데리고 가려면. 그럼 보통 그런 외국인과 결혼한 여성분들의 신분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양반은 아니겠네요? 그 양반 가문에서 잘 안 주겠죠, 그죠? 그렇죠. 어, 양반 아니고 아마 그냥 뭐. 평민 중에 뭐 중에... 결혼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뭐 그렇겠죠, 뭐. 그때 뭐 결혼이란 게 뭐, 요즘처럼 뭐, 사랑한 사람하고 하는 게 아니니까, 그 당시는.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그냥 집안에서 정해준 사람하고. 아, 정해준 네. 사람. 아니, 아까 말했잖아요. 조선시대는 결혼 자유연애를 하기가 힘든 사회인데, 그 얼굴 한번 못 보고 결혼한, 맞아요. 했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많잖아요, 왜. 네. 아직 살아계신 지금까지 요즘에도 계시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진짜 못 봤을까? 응, 진짜 못 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지만 1912년 18년생인데 네. 말 그대로 진짜 얼굴 한번 보고 그냥 결혼을 했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일도 심심찮게 일어났대요.
이제 결혼 내가 하룻밤을 보내기 전에는 얼굴 모르잖아요. 다 그때 전기불도 없고 하니까. 첫날 밤 지를 때는 촛불 다 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못 봤다가 다음날 아침 새벽에 얼굴을 보고 이게 주로 이제 신랑이죠. 당시 신부야. 물러달라? 신랑이 보고 도망을 치는 경우도 많았대요. 못생겨서? 못생겨서 난 도저히 못 살겠다고 도망을 치고.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그때도 있었대요. 하여튼 언제든지 외모는. 그죠. 박색만 아니면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왜? 박색 못생긴 여자만. 예. 아니 여자들 중에도 도망간 사람이 있나 있더라고요. 어디 가지고 남편이 도저히 못 살겠다. 남편도 못생김. 못생기거나 아니면 왜 장애인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뱅이 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얼굴 한번 못 보고 이제 집안이 가난해서 아마 이제 돈을 좀 받고 이렇게 결혼을 하겠죠. 와서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이제 장애인인 거예요. 그래서 도망간 여자도 있고. 조심스럽게 또 한번 여쭤보는데 장애인 비하하시는 건 아니죠?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왜? 그렇죠. 아니 네. 왜냐하면 장애인인 걸 알고 네. 결혼을 하는 거는 아무 상관은 없지만. 그렇죠. 뭔가 사랑하고 결혼을 하는 거가 이제 여러 가지 있다. 뭐 외모든 외적인 그런 거든 그런 게 이제 다 베이스가 돼서 이제 마음도 생기고 이러는 건데 그런 게 사전에 없이 좀 하면 당황스럽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결혼이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이 동화를 만들고 민담을 만들고 우화를 만들어가지고 결혼을 앞둔 이제 처녀들한테 계속 뭔가 완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충격감을. 뭘 완화를 시켜? 결혼 시집살이라는 거는 네. 고추 맵, 당초 맵대도 시집살이가 더 맵고 가서 뭐 하지 말고 뭘 해야 되고 봐도 못 보고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어머니 3년 뭐 이런 거. 뭐 그런 것도 계속 가르치고 또 이제 그런 걸 이야기로 만들어주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서양 같은 경우는 깨구리 왕자 있지 않습니까? 깨구리 왕자라는 것도 일종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결혼하는 남자가 너무 징그럽고 깨구리처럼 징그럽고 한데 결국 지나고 보면 나중에 왕자, 왕자다. 멋진 왕자로 변신한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이게 알려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동화나 민담 만들어가고 계속 이제 이데올로기 공세를 퍼부어가 세뇌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결혼 가서 다 죽어버리고 다 도망쳐버리고 이래 될 거 아니에요. 도망쳐버린다는 건 결국 죽는다는 소리겠죠 기본적으로. 개구리 얘기를 하니까 그 한명회가 생각나는데 한명회도 칠삭동이라잖아요. 일곱 달 만에 태어나가지고 얼굴도 막 너무 못생기고 키도 작고 이랬으니까. 근데 나중에 거의 조선을 지고 흔들잖아요. 딸을 뭐 몇 명의 왕에게 지지 보냈으니까. 그러면 그 한 명이랑 결혼했던 부인은 처음에 좀 많이 실망했겠죠. 그랬겠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진짜 엄청난 그 권력을 잡은 사람이 되니까. 여기서 말하는 개구리 왕자가 그런 사람 아닐까. 혹시 우리 저 피디님은 예? 결혼하실 때 예? 우리 저 예? 이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예, 뭔가 느낌이 안 좋아. 아, 그래서? 뭔가 나에게 뭔가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형수님이 굉장히 만족하셨잖아요. 뭐라고요? 굉장히 결혼하실 때 못 들은 척하세요. 만족스러운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그럼요. 예. 만족했죠. 예.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고. 그럼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외국인과의 사랑, 조선시대, 고려시대 쭉 우리가 훑어보니까 일단 뭐 사랑이 기반이 됐다기보다는 불우한 우리 역사가 외국에게 좀 밀렸던 이런 역사가 불가피하게 좀 우울하다 그죠? 갑자기 이렇게 결론 내립니까? 그러니까 전 좀 화려한 얘기를 좀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뭐 무슨 생목인이 와서 이렇게 아니 뭐 우리 기왕후도 가서 황후도 되고 기왕후? 기황후 드라마 있잖아요. 몽골. 네, 몽골 가서 황후까지 됐잖아요. 근데 노래도 보면 아프고 시련의 아픔 이런 걸 주로 노래하잖아요. 처 맞은 것처럼. 그러니까 너무 막 지금 좋은데 노래로 안 하거든요. 그거는. 왜 그 노래 있잖아. 왜 그런지 나도 몰라. 웃는 여잔 다 이뻐. 사랑이 이쁘고 노래도 많잖아. 아직까지 사랑을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웃는 여자. 웃는 여자 그냥 설렘의 이제 시작 단계. 네. 뭐 숙녀에게 정도가 이제 왜. 그 사랑에 빠져 있는 아무도 저는 절대 모르는 숙녀에게가 되게 자주 나오는 하루 본인의 대방에. 예전 20년 전 단골 레퍼토리 그렇죠. 그 동방신기의 허그 비슷한 노래 아, 하루만 네 방의 침대가 되고 싶어 우 베이베 네. 그런 노래가 네. 이 숙녀에게는 네. 꿈속에 찾아가고 싶어요. 플라토닉한 좀 더 네, 아니 그러니까 당신은 무의식까지 지배하고 싶다 관여하고 싶다 그러니까 아주 좀 센 거죠. 또 무의식까지 관여를 해요. 아이 넘어가셔 하여튼
여튼 그 조선시대 그리고 고려시대 또 통일신라시대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봤고요. 외국인과의 사랑이 하여튼 많았고 결국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유전자가 많이 섞였다. 우리는 단일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다문화 가정의 사람이 다문화 네. 가정의 애를 욕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거 보면 그렇죠. 우리가 아, 예. 그렇죠. 지금 와서 뭐 괜히 무슨 뭐 차별하고 요즘 들어 또 뭐 어디 무슨 사이트 보니까 뭐 중국 뭔가 조선족들 우리 조선 동포죠니까 우리 예, 동포인데 그분들 또 욕하는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2교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